오늘은 관악산, 관악산을 가봅니다. 정부 과천청사역 10번 출구나 11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등산로 입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용마능선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과천향교에 왔습니다. 여기서 용마능선을 갈 수 있습니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용마능선인지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용마능선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찾아왔네요. 용마능선으로 올라가는 왼쪽에 케이블카 능선도 보입니다. 케이블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올라온 곳이고 계속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이 12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침 여기에 넓은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옆길로 케이블카 능선이 보입니다. 연주대도 보입니다. 조망이 좋습니다. 연주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주대로 가보겠습니다. 연주대가 500m 정도 남은 곳에서
조망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는 나무데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관악산 관악문입니다. 연주대가 얼마 안 남았지만 체력이 고갈되어 사당역 방면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소락산 그리고 오늘 관악산 체력이 모두 일찍 소진되어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